준치 씨 어디서 바람이 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이 솔솔 부는 것 같은데요? 아 오늘 컴백하는 그분들이 바람을 몰고 왔나 봐요. 그럼 문 활짝 열고 맞이해 볼까요? 행운의 바람을 몰고 온 B2B 어서 오세요. 셋 넷 보스 안녕하세요 B2B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나의 바람은 어떤 곡인가요? 네 나의 바람은요 많은 우리 멜로디 팬분들과 많은 리스너분들에게 큰 행복과 행운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꾹꾹 담은 노래입니다. 네 오! 그리고 지금의 계절과 정말 딱 어울리는 청량한 노래인데요. 사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도 어울리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방금 청량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B2B 여러분 11년차 프로아이돌의 이 청량한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둘 셋! 와 너무 청량합니다. 좋습니다. 와우, 역시 11년 차의 청량함은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챌린지에 처음으로 도전하셨다고 들었어요. 야. 야. 왜 그래? 저요? 야. 야야야야 딴딴딴딴 나의 바람 탈 수 있게 워 실례했습니다. 야야야야 챌린지입니다. 네, 야야야야 챌린지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은채 씨가 시작해주세요. 너무 좋죠? 네. 네, 해볼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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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나의 바람 갈 수 있게 워! 수고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챌린지까지 해보니까 정말 B2B 여러분의 바람이 대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예, 저희의 바람은요 B2B의 이 행복한 영향력을 바람을 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아, 그럼 저는 반대로 저는 반대로. 저는 오랫동안 B2B 이제 팬이었는데요. 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채 씨는요? 저는요 B2B 여러분들께 저의 바람을 한 가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미트비 믿고 듣는 B2B잖아요. B2B 하이라이트 메들리로 역대 히트곡을 이 자리에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잠깐. 그러면 뭐 저부터 시작할게요.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집으로 가는 길 너 없이 난 된다. 난 너여야 한다.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오 안티티티티 브라자 역시 댄스까지 탑재한 B2B입니다. 자 그럼 이 바람 그대로 타고 한번 B2B 무대로 날아가 볼까요? 네 그 전에 파워풀한 록 스피릿 엑스트리메이 히어로즈의 무대로 날아가 볼까요? 뮤직 큐!